여봐라 복세야, 우리가 밤낮 옥마 캥캥만 할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 이 가정에 자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천계의 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황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여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체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반다. 사울로 지체달라. 삼각산 일체 먹어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태룡산이 되었네. 태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리의 당산이 되었네. 당산의 줄기바다 이지파가 되었구나. 집짓자 집짓자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용의 머리다가 돌을 닦고 황해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산 위에다가 핑갱 달고 동남풍이 들이부니 핑갱 소리가 요란구나. 겨울 아침, 도시는 흰색으로 요란하다. 목공소가 늘어선 거리, 미끄러운 눈길 위를 누구보다 바쁜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이 있다. 14살부터 일을 하셨어요? 예. 14살이면은 국민학 졸업하고 바로 예천 풍량 이런 데서 20살에 가게를 차렸었어요. 시골 장터에서. 뭐 한 20년 하다가 이리 왔어요. 18년인가 하다가 이리 왔어요. 이게 그 계속 웃으세요. 표정이. 이런 거 분들 주로 많이 있죠. 이런 거. 그가 39년째 만들고 있는 전통 한식 살무는 원래 궁궐과 사찰에 달던 귀한 것이었다. 역사가 오래된 거리인가요? 목공거리? 여가 지금 보통 일대가 없어요, 거의. 이 정도 규모의? 아니, 일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셔서 창업해서 하시던 분이 없고 아니면 2세 아니면 3세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물려주고? 네, 물려주고 그런 거리죠, 거리가. 그때는 엄청 많았죠, 바빴죠. 어느 정도로 많았어요? 아침부터 하면은 8시 시작하면 밤 10시, 11시까지 했으니까요. 일요일도 거의 안 쉬고. 아, 옛날에 아파트 없을 때는 바빴지. 뭐든지 발달될수록 일이 없어요. 사람이 기계가 발달이 되니까 일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제 직업이 시원찮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났지만 제 손으로 밥벌이도 해결했다. 결혼해서 반듯하게 3남매를 키워낼 수 있었던 건 타고난 손재주와 한결같은 부지런함 덕분이다. 이게 6식으로 보면 돼, 그러면. 7개 6식. 이게
760인데.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눈여겨보았고요. 아. 이제 그때 좀 됐죠. 그때 우연찮게 뭐 때문에 와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참 친절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네. 또 결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 그의 솜씨를 맛본 사람들은 단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에서 이걸 차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 소개 같은 경우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요즘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다가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과거같이 조금 어떤 그 장인 정신이 요하는 이런 디테일은 다 배제가 되는 이런 경향이 많죠. 홍은동 목공거리엔 소규모 목공소가 30여 개나 모여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하나둘 눈을 닫는 실정이다. 목수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있죠. 우리 동네에 황해목공소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기능올림픽에 가서 목공 일로 그 은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그분이 망했어요. 왜?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한 거죠. 옆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옛날 그 평촌 동네였는데 일단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편안한 그 삶은 이제 보장이 되죠. 거기 입주자들한테.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과의 접촉이라든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까, 뭘 만들까 이런 관심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왼종일 톱밥을 뽀얗게 뒤집어쓰며 나무를 만지다 보면 손톱 밑이나 손바닥은 나뭇가시에 찔리기 일쑤다. 그때는 네. 집에 넣었잖아요. 침대 넣었잖아요. 네. 우리 딸내미가 가시를 빼면 한 20개 정도도 빼요. 가시를? 예. 네. 지금도 가시가 많거든요. 이렇게. 아, 이 가시. 밖에 있는 거예요? 가시. 예. 이러면 아. 이게 고름이 됐다가 네. 나중에 살이 또 살아나오잖아요. 따라면은 네. 가시가 같이 따라갖고 싹 없어져요. 아. 안에서 딱 속에서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또 안 빠져요. 모든 과정이 기계를 거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장인의 혼이 담긴다. 이 자기 손때 뭐야, 내 세포가 다 나무에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즘은 뭐 이 세포 갖고 사람을 복제도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 세포. 그런 시대 이제 그런 거 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해되잖아. 그래서 손때가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물건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은 내 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죠, 이제. 그죠? 네. 그렇게 항상 부끄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들. 몸이 실린, 손때가 묻은, 거기에 어떤 적어도 인간의 그 가치를 이렇게 재확인시켜주고 인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어느 자연 속에 몸담고 있다, 어느 사회 속에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아무래도 오늘 무슨 뭐가 찡긴 망가지였나. 아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하고 쉬고 올라가려고 조금씩 나서만 일이 이래 된다니까. 아 나 하려고 하니까. 네? 제사진으로 와야 되는데. 어, 오늘이요? 그 업무 제사인데. 내일 9시쯤 온다고 해요. 내일 와요. 네, 내일 와요. 부모님이 잠든 그의 고향에는 높고 너른 강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을 것만 같다. 구분나
나무 등을 치고 걷던 나무 배를 다듬어 우리 상냥 복지 이동을 공단 같이 다듬어서 30명 역군들아 이지 나무를 운송할 때 서방 남방 다 가려내고 남의 운송 야단이다. 한옥은 전체적으로 개방형이란 말입니다. 현재로 열려 있지 않은 전통은 죽어버린 과거가 된다. 한옥문화원에서 우리네 전통의 삶을 기억하는 두 분을 만났다. 한옥은 이른바 건축이 아니에요. 삶터지. 그런데 요새는 건축가만 있고 삶터가 없어.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라고 하는 거가 건축일진 몰라도 삶터로서 적합하느냐 하는 우리가 조금 그 뒤돌아봐야 될 그런 단계 있지 않은가 하는. 이 한국의 건축이라는 것은 그냥 손재간 가지고 지으면은 결국 그런 것이 된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수재간을 가르치기 전에 그런 안목을 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예, 이 한국인의 안목. 집에 대한 안목이 그것을 좀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난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가보면 이게 사라지고 얼마나 있습니다. 이 동네 목수 대목 하시는 어르신 있으세요? 목수요? 예. 집 짓는 분. 없는데. 그분이 저 차사고 애들 그때 그 전에 옛날에 사망했었는데 어디 멀리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골도 이미 도시화가 시작됐지만 마을엔 집을 짓고 살림을 꾸리던 마을 목수들이 있었다. 저 요에 집에 있는데 그게 독상 가서 지금 안 계셔요. 뭐 유상학 짓고 저런 네. 저런 건물 짓고 요 절 같은 거 짓고 그래. 옛날에 하시던 분 저희 어른들 때부터 하시던 네네. 분들은 지금 다 안 하시니까. 계세요. 그래도 한옥 하지만 사실은 한옥 개체는 주체가 못 됩니다. 한옥은 마을에 속해 있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 우리는 단위가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마을이 모두 이제 하나의 집성촌으로서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규호 어른 계십니까? 이규호요? 예. 네. 그 대목 귀가 먹은 사람이 네. 가지고 좀 크게 짓고 있어요. 예전에 대목님 하셨어요? 예. 예. 집 지으셨어요? 집은 안 짓고 문자 달았어요. 아 소목. 예 네, 소목. 저 안에 들어가서 이거 잡대. 괜히 어두워가지고 내가 구형을 뚫었어요. 아 어두워서? 어두워서. 어두워서 하나. 예전에 여기서 한참 북적북적할 때. 예. 몇 명이나 일하셨어요? 네 명. 네 명, 오 명. 오 명 더비야. 이 남아 둔 게 한 천 명 정도. 이제는 계속 이거 간직하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톱을 맞춰가지고 이거. 이제 원형 톱을 맞춰가지고. 아하. 이제 요걸 가지고 딱 이제 여덟열에 부착 시키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착을 시키 가지고. 네. 이제 난간으로 대미를 켜. 그러니까 이런 초가를 만들어야 이제 구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나무 지위를 알아야 되고. 나무의 성질. 지위를, 나무의 원 근본을 알아야 돼. 아. 나무의 근본은 이 나무가 얼마나 돌아가려는가. 아하. 내중에 달이 문짝이 얼마나 달이 날라는가 이거부터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네.
문이 짜도 이 난결 생난결 가지고 문을 짜다 안 돌아가 그러. 아. 이렇게 문을 짜다가 네. 달 때도 네. 이게 이제 내가 달아가지고 네. 내 고장이 나면 나를 또 부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는 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제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그 한식 목수 일 하시는 정태수 씨 댁이 어디? 다시 나가가지고요. 몇 자로 가는 길 있어요, 몇 자로. 그거 저 목수 일에서 잘라보고. 넘기고 해 그러고 요거는 이제 이 가석이 톱날에 그래. 어이. 이 톱날 이제 요 붙인 거지니. 네. 자,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 영광의 상태인데. 뭐든지. 어느 정도 되고 있어. 얘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내가 결혼해갖고 애들이 한 세 떴을 때도 촌에 가서 일하면은 딸이는 분들이 아, 우리 사오자고 사오자 그러고 난리가 났었지. 근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 인기가 대단해지. 한번 걸어보자. 오우 좋은데. 어땠습니까요? 네, 기가 막히게 네. 좋은 듯해. 네. 그 옛날 장비들은 다 이제 그 잃어먹고 없어지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예전 재무식을 했거든. 운전수? 야, 재무식 하다가 4.19 현명 나고 네. 네, 무면에 운전 못한다 이래가지고. 무면으로 운전하니까? 예. 처음에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예.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예. 댕기다가 운전 배워가지고 무면에 운전 못한다 이래가지고 아. 그 길로 나와가지고 참 선생님 밑에서 아. 그러니까 예. 나는 잘하지는 못해도 목적에 뭐로 집어넣는 것만 남죽 한 개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겨울고로는 이 선생님 공장에서 책상 짜고 농 짜고 그 어르신한테 많은 걸 배우셨군요. 네, 많이 배웠죠. 문 짜는 거 하고 그 선생님이 김복기 씨 그 대목수였어요. 예, 목수네. 아. 그분은 예. 이거 양식도 하고 구식도 하고 다 했어요. 아... 그 양식이란 게 이제 일본 대목식으로 이제 일본 대목 밑에서 배하시니까 네. 양식도 하고 구식도 하고 싹 다 아, 했죠. 그분은. 네. 난 맞았네요. 뭐 관? 꾸정을 좀 들을 아, 그 서상. 나는 선생님한테 별로 꾸지는 안 들었어요. 왜요? 내가 원청간 일을 잘하니까. 보통 목수라고 하는 양반들이 옛날부터 계보가 있어요.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선생님들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도편서 양반들은 집 짓는 방법을 가리킨 게 아니고 집을 왜 짓느냐부터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야단부터 치시거든. 그 나도 야단 많이 맞았어요. 이게 주형목이다. 이게 요 밑에 그 제재할 때 주형 가가지고 난걸 사다가 제재해가지고 문을 짜나간 걸. 요즘 참 뭔가 40분 가리였느라고 빼놔버렸거든요. 빼놓은 걸 내가 하도 난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저다가 켜서 요리 만든다. 요리 만든다. 난기를 사랑하시는군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손자 아들이 어디면은 할아버지 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하 내 칼 만든 게 서울도가 있어요 세 개가 너 하면 망그로 늙어나 놓은 거네. 안구로 늙으셨어요? 예.
이게 뭐 집 짓고 뭐 이래놓으니까네. 그리고 또 우리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나무 냄새가 그리 좋더라고요. 아마 누구말따나 뭐 팔자에 아주 태어났던 동. 팔자에 목수가 들리고 태어났군요. 네. 이것만 아, 이것만 열려서는 다 알아죠. 제일 낫죠. 어 어떻게 낫네? 아뭐 한식을 잘 찍. 한식 그 재단을 다 하고 재단 다한 게 기술이 뛰어났다고 봐야지 정말. 제식으로 다 지금 지금, 지금 양식 짓는 사람들은 그냥 눈면만 있으면 다 양식은 다 짓고. 아하. 야 한옥이라 아까선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 있고 맹백히 배긴 거 있어야만 한복을 허재 그러면. 어디지? 아,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그 사람 저기 밭에 갔다 계시만. 초원에 있는 거. 내가 말바가 들고 가려고요. 아, 말뚝박 하셨어요? 야 이러다 그랬지 이쪽에는 뭐 상관없고 이쪽에는 다친 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울 때가 질러 좋았지. 아 이제 한참 때지. 막 이럴끔 저런 나무 비서 이제 그때는 이 제재 소가 없어 별라. 그러니까 이제 먹줄 넣어갖고 도치로 패갖고 그놈을 이제 큰 짝으로 깜커서 손대패로 이렇게면 지금은 이제 기계대패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오지만 그때는 그 뭐 손대패 같은 거 없어. 그럼 일일이 손으로 다 깎고 다 손으로 다 하지. 이렇게 저 그때는 그 힘든 것도 없었지. 왜요? 아 젊었을 때 그냥 이런 거 생각하죠. 왜 그렇죠? 그냥 그 앵간한 사람 물 들 것도 나 혼자 늘어서 다 했어 했어. 굉장히 이거 풍채가 튼튼하신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전에 상신도 그랬어. 시름한 시름판에 가서. 아이고. 그러니까 나 이제 네. 지금. 네. 젊어서는 뭐 이런 세 발에 옷가요. 세 발에 비어. 예, 지금은 막 차가 있고 그런 게 그러지. 그래 뭐 좋지. 그러지, 인액이 그 취미가 있고, 인액이 이제 조금, 생기, 이제 배우려는 의사가 있어야 그 목수도 되지. 인액이 의사가 없으면 안 되지. 아,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아, 내가 이거 목수를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멍청이라도. 그거 이제 그 인액 머리에 달려있지. 이렇게 정리가 잘된 목수집은 제가 처음 와봤는데 어떤 뭐 여기도 정리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냥 내가 뭐 찾고 싶으면 그냥 보이는 데 놔야 이제 찾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 군데 쌓아놓으면 찾들 못해요. 지금 집 지으실 때 네. 제일 어르신이 제일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 튼튼하게 이제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자가 생기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아 왜요? 그건 안 되죠. 하자가 생기면. 아하. 그 하자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저는 원래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아 나무들.
그 이제 아까 그 공구 찍은 형틀 저기 이제 주인 어디 저거 싼 아. 아니 모양이 보이 예. 학교 못 다녔죠 어디 여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 대부분 근데 목수가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머리가 좋아야죠 머리가 좋아야 돼. 그 필리핀 같은데, 이 사우디 같은데 이래 가 보면요, 이 인류 대학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머리 하고 나하고 따지고 뭐 별 것도 안 해요. 아, 결국 그게 우리 교육 탓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과 대학에서 한옥 가리키는 대학 있습니까? 한옥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양 것만 가리키는 공과대학 출신한테 21세기 한옥을 지낸다고 지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 걸 수리한다고 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남의 걸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게 정말 옳으냐? 지연의열에 진시지게 법장지는 오마라나 일가는 것이 죽을 날에 상도하니 향수락 심자조보아 향춤생다득제지에 나무간세음 보살마 살라무제 세지보살마 쓸데없는 탄신진생 공연이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 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가리다바니마 말라바로 이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나마 가리나야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지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른데 물 찾듯이 육칠십 늙은 가부 예자식 이런 후에 여지이러하고 열반질 아까이 없다 쭉 천당봉공하고 생사윤회 벌레 없다 보내고 늙는 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재고 동중에 후에 한들 못하리 사지백절 노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낸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악질이 캄캄하니 한심 차먹낸 오듯이 이럴 줄 누가 알고 저지옥과 저축생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급 찾다 하여 다시 인심 망년하다 참선자란 저도인은 써서 죽고 앉아주고 팔토 않고 선세하며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목수라고 했는데 예. 목수 일판에 들은다 저는 편수라고 이제 편수. 편수. 도편수. 도편수. 아, 목수 되신 게 잘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살면서 목수 되신 게 잘한 것 같으세요? 나는 목수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원년의 일정 때는 네. 가난했거든. 네. 가난했었는데 네. 이것을 배운 데부터는 하다못해 아들, 딸 여섯을 낳았는데 네. 그래서 중국대학교 대학교 그냥 둘을 맞춰준 게 아, 성공이지. 예. 그러면은 아무튼 애들도 다 평생도. 목수로 성공하려면은 재능이 있어야 돼, 성공하지. 그것도 재능도 있지만은 내가 마음이 엄청 무게야 마음을. 마음이 첫째다. 첫째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아. 이 내가 여기서 돈 벌이야 갖다가 마음 먹으면 틀려버려. 근데 말하는데요. 예. 여기서 돈을 내가 벌이야 갖다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별이 벌거든. 아, 집도 별해? 집도 별이지. 아... 어디서 별이냐면 네. 하루라도 덜이 갖고 내 벌을 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찌든지 이런 집을 들어가서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네.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 이래야 이것이 집이 잘 되는 것이지. 네네.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는 절대 지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았어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집은 그냥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을 이어가면서 사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그 속에 사는 사람의 하나 인격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88,000 동자보살 칠성가사를 지어 있고 연불 소리가 진동한배 시주님이 다신배라 모셔왔네 모셔왔네 상주 시주를 모셔왔네. 강화대교를 건너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곳. 저희 뭐 일주일에 한 번 외지로 나갈까 말까 하니까. 그들을 찾아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처럼 나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재단하고 남는 거 있잖아요, 찌꺼기들. 집 옆에 붙어 있는 작업실이 이들 형제의 일터다. 원래 불당고는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인데 얘가 어디 갔는지.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같이 살부비며 사는 덕에 형과 동생은 손발이 척척 맞는다. 깨끗해야지 일이 되지 지저분하면 일이 안 되신다고 나왔다 지저분하시면 다시 청소하고 다시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막 일 시작할 때는 거의 이 상태로 거의 쓸고 한동안은 동네 분들이 저희 아버지 개구 아니냐고. 아, 그분이 오셨다. 무엇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바짝 긴장시킨다. 이걸 다 지금 다듬어야 돼? 네, 지금 다듬어. 여기 또 여기 뭐냐 다시 파면 된다. 예. 뭐 하나에 푹 빠지시면은 끼니도 모르시고 누가 오셔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11시, 12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막 새벽까지도 할 때도 있는데 그게 내일까지 필요한데 저희가 아버지 패턴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해놨다. 그럼 밤새워서라도 그걸 해놔야 돼요, 저희가. 엄격하고 고되기만 한 과정.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아들을 같이 하는 거는 그 기능을 누구한테 전수가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천한 직업을 했던 사람에게도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장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장인을 갖다 굉장한 그 인정을 주는 사회라고 해요. 제가 영국에 영국도 가봤지만 그저 서독에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장인을 굉장히 아껴준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가르쳐서 괜찮겠다. 25과 30살, 아직은 많지 않은 나이.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신 이후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다. 스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 아버님이 막 뭐라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시면은 못마땅해 하고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일이 이제 눈이 조금 뜨이니까 이거는 그 함부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동생이 말했듯이 1mm 차이로 이 물건을 쓸 수 있느냐 버리느냐 이제 조금씩 느끼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생활 속에서 진심을 기울여 만들어낼 때 예술은 탄생한다.
요즘 아버지가 온 정성을 다해 만드시는 꽃가마는 보기 드문 작업이다. 지금 가마가 만들기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아. 근데도 해야죠. 누가 한 번은 해놔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걸 그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사실 이걸 봤어요, 가마를. 이거를 해서 후대에게 생각을 했어서 제작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아.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는 거에서 내부용과 뭐 좀 어떤 걸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꼭 잡고 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왜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를 만드시려 하는 걸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스스로 꿇어앉아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걸까? 옛날 그 가구 만들었던 것이 소재를 보면 재료가 다 우란에 그 나무를 거진 다 썼어요. 우란이라는 거는? 울타리 안. 마당에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뒤뜰이고 뭐 집 안 그 줄레에 있는 나무겠죠. 그래서 지금 저것이 참죽나무인데 참죽나무, 감나무, 돌배나무, 은행나무 있지. 오동나무. 오동나무. 한국 사람이 일본 거 만들면 일본 사람만큼 따라갈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다고 나 생각했지. 나는 그냥 내 거를 보고 배워오고 또 주위에서 본 거를 최대한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도록 바라보고 지켜보아 온 것들이 내 몸이 되고 내 생활이 된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막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일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좀 조용해지고 주위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서 일을 정신 집중해서 하고 싶어해지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알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는 우리의 것이 있다. 적어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것으로 치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목수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 못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만드는 방식,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인데 그 자체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돈만 생각하면은 당장 빨리 목공소 접고 가구점 해야 돼요. 어디 세일즈맨 하든가 가구 세일즈맨을 하든가.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감각의 그 덩어리들이라고. 우리들이 다 잊어버린 감각을 그들은 갖고 사는 사람들. 마침내 가마가 완성됐다. 할머니가 시집 올 때 타셨던 청실, 홍실, 천생연분, 백년가약, 자손만대. 만복의 기원이 장인의 손으로 아로새겨졌지만 짊어질 힘 좋은 가마꾼과 꿈결 같은 새악시의 마음은 불러올 수 없다. 만나려고 그리그리 송덕소리 장안만호가 진동한다. 한종실 유황속은 화룡선생을 만나려고 남양초당 풍설 중에 걸음 좋다 적토마상 지향 없이 가는 모양 연역지도 그려있고 중천자의 석정은 채석강의 맹월라에 일국맹아 조원국가 봄나비를 안 볼라고
집을 짓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까치는 자연 위에 자연을 짓는다. 경상도 외진 산골, 76 외골 인생을 살아온 늙은 목수를 만났다. 이놈아 안 가자. 한 잔다. 잔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알아듣기도 힘들다. 고, 안 갔다 이거. 아, 소리 안 들어. 동 갔다, 잔 갔다. 어린애 같으십니다. 어린애들은 자기가 하려는 대로 잘 안 하면 화를 내고 울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시면 화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분이시죠. 왜? 네. 처음에 천직으로 택하신 일을 뭐 한평생을 저질과 그 일만 하시니까. 노인은 한옥을 짓는 목수다.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참 부러워요. 그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꼭 전하고 싶은 절실한 무엇인가가 있다. 예? 사람 둘이 없어 둘. 아 사람 둘 없냐고요? 선배 없나? 아 여기요? 응. 아 세 명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한 사람 다 왔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꿈이 신동이야. 예예. 예. 저는 예. 일주문 그 하시는 거 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예. 일주문입니까, 선생님? 어퍼집입니까? 어퍼. 어퍼. 예. 그 보시면 아세요? 아지. 어이구. 아지집. 그는 손수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옥에 관한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다. 이집거든 옷이 응? 못하도 그리고 요 일주문 정도가 뭐가 힘들지 아무도 안 들리나 옷이 장난이 아 장난이다 부산에 해운사 가봐라 아. 부산 해운정사요? 오빠다 오빠 아, 오빠 23파라 이거 힘이 없다 특이하다 근데 23포인데 선생님 이거는 내 외 2포밖에 안 되지 네네 5포밖에 안 돼 아, 5포 이거 지금 이거 하늘 일이 있으니까 목수 평생에 포집 하나 짜고 죽는 것이 모든 목수의 소원이라는데 보통 그냥 한옥 건축의 꽃이라는 일주문을 지을 예정이다. 한때 천재 소리를 들으며 국보급 문화재 보수와 대규모 공사의 도편수로 일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선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김 선생님은 한 일이 완도예요. 일도 하여튼 처음에 한쯤 딱 짧게 하니까 짜가지고 다 집 모양 만들어 놓고 그 후에 5년 후에 오든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다 똑같이 같이 되게 하라. 한 가지 또 이래 몰두를 해버리면요. 밤이 새는지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이젠 틀리와 심한 사투리로 말씀이 쉽지 않지만 사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한 3분의 1은 알아듣고서 한 나머지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눈치로 그냥 뭐 모르면은 뭐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욕 먹으면서 하는 거죠. 전 선생님 사투리가 좀 심하시긴 심하십니다. 아. 가끔씩 뭐 재밌을 땐 빙신이라 그럴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그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자기를 채찍질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수는 좋은 나무를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보인지 도리인지 기둥감인지 추녀감인지 어디에 써야 제일 알맞는 제목인지 단박에 골라낸다. 나무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시니까 존중하면 소중함이 다른 거니까
나무를 존중해요? 예. 어떻게? 아이고. 사람같이 대하시니까 존중하게 되는 거죠. 예. 나무를?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시니까. 목수는 나무와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근데 나무가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이게 고든 저 각재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 그런 나무도 각재로 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무도 아끼시면서 낭비도 없으시면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계산이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한옥 목수가 되려 그러면 이제 목심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심. 예. 나무에 손만 갖다 얹으면 나무하고 이 대화가 안 되면 제대로 이 나무 가치를 못 뽑아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도 마음이 있고 예. 그 의사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좀 이래 안 토한다면 제대로 건물을 못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질을 안 돼. 아, 질다고요? 이상. 아홉 개 되라고요? 예, 예. 어깨 길이 네네 이렇게요. 예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 예예예 예, 예. 흔들리지 않는다. 아, 아 이렇게 서로 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네예흔들렸네어깨 생각 없이 힘이나 쓰고 대충 막노동 정도로만 알았다면 목수가 되긴 애시당초 그르다. 서툴고 투박한 얼치기들이 진정한 목수가 되는 게. 힘겨운 발자국을 내딛는다. 하나는 우자리를 번. 나 살 때라. 예. 40대. 40대입니까? 예. 나봐 나봐. 김창희 대목의 이 조형의 세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예, 눈맛입니다. 예. 저분의 눈맛은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조형 행태다. 그 한옥의 그 뼈대 구성. 건축의 기법 중에서 구조적인 어떤 그 구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그 세계를 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춘유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그런데 활주를 쓰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힘의 균형을 적용한 이러한 그 구조적인 그 이치는 상당히 그 꽤 차고 있는 분이다. 오랜 침묵을 끝내고 조립에 들어간 지 두 달여 제법 일이 몸에 붙는다. 나죠. 예. 여기 덮어 주십시오. 네, 출발. 자, 갑니다. 갑니다. 그 많던 나무 부재들이 하나 둘 올라가고 선생님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아니 여기가. 한옥은 못을 쓰지 않고 짓는 집이다. 나무와 나무가 홈과 홈으로 완벽하게 짜맞춰진다. 어, 들어간다. 좋다. 아직은 새내기 목수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조금만 앞에만 예, 예. 됐습니다. 15분 다르기, 15분 다르기. 15분짜리 다를게요. 아이고,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큰일 쓰마. 쓰면 큰일 안 돼. 더 작은 거. 그 쓰면 집 먼지. 그게 선생님 아까 그게 그거 없나? 아니다. 이 집에 쓴다. 그래 이거고. 그래서 우들래. 용기 있는 자가 결국은 일을 해낸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며 제 몸으로 체득할 것. 선생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데. 그건 안 맞지. 또 처음에 예. 교수, 예. 선생님 있지만 교수. 전부 다 이제 밤에 가서 설레내지만 저 두드려가지고 저 갈라지고 그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도 나도 많고 죽기 전에 네가 배워라. 그래 내가 죽어도 네가 맞단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알고 계신 거를 다 인사하고 주려고 해라고. 불과 기둥이 두 개뿐인 건물에 왜 이렇게 올려야 할 나무들이 많은지 나무와의 씨름이 한창이다. 그따이라니까 헤헤. 이지라니까 반대로 반대. 그래, 그래. 진짜로, 진짜. 아, 예, 예, 예. 이발이, 진짜 발이. 연방 실수가 아, 터지고 노선상의 호통과 가르침은 끝이었다. 사실 얼치기 목수들만으로도 집이 완성될지 아직은 의문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심이 그득하다. 그래 옛날 그 이제 속설에 의하면 이거 이 옹이들이 아니십니까 열애 나무에 목수 부인들이 다 옹이로 환생한다 안겁니까 한이 맺혀가지고요 나무에 옹이로 예 작업하면서 작업 망치라고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일을 좀 이제 그때 시간 좀 여유가 있어가 봐주다가 이런 목수가 되었지 이제 저희 뭐 어머니께서는 목사는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십니다. 평생을 격제 생활해가 집하고는 가정 살림하고는 뭐 거리가 멉니다. 그는 슬아의 5형제를 돕고 그 중에 네 명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가 됐다. 넷째 아들 재윤 씨의 작업 현장. 아버지는 도편을 잡은 목수 아들이 못내 믿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집은 목수를 닮는다. 저 뭐 아버지 손 비하면 아직 이게 뭐 목수 되려면 멀었습니다. 제. 자, 이 아버지 이래 손을 보면 옛날에 학교 한창 다닐 때 아버지인데 용돈 받아서 학급 받아서 학교 안 다녔습니까 이제. 근데 현장에 가끔 우회하다가 이제 방학 때 한번 보면 이제 그 고생하시는 거 보면 그때 뭐 눈물이 나죠 이제. 돈은 받아오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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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하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아버지 명예 이제 누를 안 그치고 이제 그게 이제 효대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예. 네. 네. 예, 아버지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네, 네. 하고 뭐 예. 예. 여기 전일 아니다. 예. 이 뭐지? 걔는 앞으로 좀 저도 살죠. 예. 왜 이렇게 그 회한에 좀 마음이 드세요? 추억이 새롭네요. 아, 추억이 새롭다. 아니, 지난 일에. 지나간 옛날이. 앙상한 나뭇가지에서도 추운 겨울의 껍질을 뚫고 화사한 꽃망울이 터진다. 저 일주문이 신의 경지에 신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저한테는 목수로서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한옥이 좋아 한옥에 미친 사람들. 그들의 길 위에선 되돌이킬 미련은 없다.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리라는 이런 말이 있죠. 현재에 충실하게 즐겁게 네,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연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거기서 힘이 나는 나 많은 거, 제 어려운 거, 채 나서 한번 해봤으면 기도를 두고도 위에서 못해. 한량이 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선생의 꿈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새롭게 복원하는 일. 옛날 이 집은 그대로 한다. 이 새 집이라. 그래서 처음 짓는 집은 그 시대 안방이 지라. 그게 내 뜻이요.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어르신 가지 한번 찍을게요. 세월이 장차 여루하여 15세가 되었구나. 처운 가리 바다 장가 날이나 바다 보세 장가 가던 3일 만에 부모님에게 부려하고 일가에게 없어 대동 동편에 내어놓고 기양 3년 마련 아니 어찌하면